인트로와 A 부분 설명드릴게요. 자, 이 곡은 인트로 A 부분은 두 마디 형태의 16비트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한 마디 형태일 경우에는 지금 B 부분, 스트러밍이 들어가는 B 부분부터가 여기까지가 이제 한 마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트로와 A 부분은 1, 2, 3, 4 이런 진행으로 가는 거죠. 자, 나오는 코드는 C 메이저 7, E 마이너 7. 자, 이 폼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도 전혀 상관이 없죠. 그 다음에 F 메이저 7, 그 다음에 G 서스4에서 G 코드. 자, 이때의 탄현 방식은, 자, 지금 제가 그려드린 탑을 보고 계시죠? 같이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. 넷, 원, 들어주시고 여기부터가 이제 이렇게 스트럼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. 자,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저는 다운 스트럼으로 이런 식으로 쳤지만 이 부분 이렇게 브레이크 거신 다음에 이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죠. 자, 근데 이 곡에서 가장 스트러밍 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8비트 리듬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16비트가 더블 스트로킹으로 나오는 거예요. 자,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스트럼이 꼬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모두 다운으로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. 1, 2, 3, 4, 1, 2, 3, 4. 그 다음에 G7 서스 4, 1, 2, 3, 4. 그 다음에 G 코드로 바꿔주시면서 자, 다시 여기 들어보세요. 라인에서 브레이크 거시면서 1, 2, 3, 4. 여기까지입니다.